자, 21번입니다. 하미추론 나와 있는데요. Training for a marathon 하고 나와 있어요. 그치? 이 마라톤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희도 혹시 그런 거 하나 모르겠네? 학교에서 재난 대비 훈련 같은 거 하니? 지진 대비 훈련이라든지 또는 화재 훈련이라든지 실제로 막 뛰어나가고 그럽니까? 걸어나갑니까? 그런 연습도 해보시는 게 맞긴 맞지, 그치? 우리 딸도 학교에서 뭐 지진 대비 연습 이런 것도 하더라고. 머리를 막 숙이고 머리를 가린 채로 이렇게 막 손으로 찾아가고 이런 거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실전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야. 실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이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지.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만약에 모의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의 훈련은 절대로 실전이 될 수 없거든. 실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 길이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외부로 나가는 길이 계단이 다 막혔어. 엘리베이터도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계속 한번 봐보자. 자, 이미 알려진 사실은 이라고 나와 있어. 문장에서 팩트가 주어입니다. 뭐에 대해서? 비상사태에 관해서. 괄호 한번 쳐보자. without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will be까지 괄호 한번 쳐버리자. 자, without knowing precisely. 정확하게 아는 것 없이. 정확하게 what those 그러한 비상사태가 어떤 것이 될지 아는 것 없이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은 알려진 사실이 주어니까 shows라는 단수동사 나와 있을 거야. 보여줍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보여준대. 재난 대비라는 것이 뭐와 같지는 않다. 재난의 예행 연습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단락 하나 구분 짓고 가봅시다. No matter how 하고 나와있지. 아무리 많은, 자, 아무리 많은 mock disasters라고 나와있지. 모의 재난이 are staged 조직되더라도, 뭐에 따라서 이전에 사전 계획에 의해서 조직되더라도 the real disaster 실제 재난은 절대로 mirror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Any one of them. 그 어느 하나라도, 그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지. 재난 대비 계획 세우는 것은 is more like 더 뭐와 같다. Training for a marathon. 어떤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같다. 뭐보다 Training for high jump competition, 높이뛰기 시합이라든지 혹은 sprinting event라는 표현, 단거리 달리기 경주겠지.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나와있죠. 여기까지 달라가는 구분 지어봅시다. 자, 마라톤 러너들은, 이 마라톤 선수들은 do not practice. 연습하는 것이 아니다. 뭐함으로써? By running the full course of 26 miles. 26마일의 전체 코스를 달리는 것으로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they get into shape. 그들은 뭐한다? 몸 상태를 좋게 만든다는 거지. 맞습니까? 뭐함으로써? By running shorter distances. 아, 더 짧은 거리를 달림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and building up ing 함으로써, building up their endurance, 그들의 지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뭘 가지고? with cross training, 여러 가지 운동을 조합하여 행하는 이 훈련법을 가지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나눠보자. 자, 그리고 나서 주제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have prepare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그렇다면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 그들은 최적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 뭐 할? to run marathon, 어떤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뭐에? its predetermined course and length, 그들의 미리 정해진 코스와 길이에 걸쳐서. 맞아? 근데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 같은데, assuming a range of weather conditions predicted or not, 예측이 되었던지 아니던지 간에 어떤 다양한 기상 조건을 뭐 하면서? assuming 하면서, 가정하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Okay, this is normal marathon preparation. 이것이 바로 보통의 마라톤 준비다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갑니다. Developing, 개발시키는 겁니다. 잠재력을 뭐하는? To respond to, respond to a real disaster. 실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킨다. 아까 말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Get into shape 하는 거지. 맞습니까? 짧은 거리를 달림으로써 그리고 지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맞습니까? 한 방에 빵 하는 게 아니고 짧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아까 얘기했던 predicted 했던지 아니든지 간에 여러 가지 기상 악천후 같은 것들을 다 뭐하면서 가정해보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 마라톤 훈련과 유사하게 실제 재난에 대비하는 어떤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